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의 백고임은 포켓몬스터 X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부터 포켓몬이 대격변이 일어날 시점인 포켓몬 X 1화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포켓몬이라 굉장히 기대돼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빠밤 빠밤. 오, 뭐죠? 오, 포켓볼의 등장. 뚜뚜뚜뚜뚜. 내 이름은 플라타는 칼로스 지방의 포켓몬 박사다. 맞습니다. 이 포켓몬 X의 배경은 바로 칼로스 지방이에요. 포켓몬은 세계 이곳저곳에 존재하는 신비한 생명체. 우리는 이런 포켓몬들과 서로 협력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런데 너는 남자니 아니면 여자니? 자, 제가 어제 말이죠,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 여러분들께 어떤 캐릭터가 괜찮을지 여쭤봤었는데, 생각보다 박빙이었습니다. 대충 집계를 조금 해본 결과 남긴 칼럼이 좀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켓몬스터 X의 주인공은 남자 캐릭터로 정해졌습니다. 가봅시다. 오케이, 가보자고. 현재 넌 이제 바로 지금부터 칼로스 지방에 들어가는 거다. Let's go. 무슨 포켓몬이지? 화살곱입니다! 야, 6세대부터 3D로 바뀌니까 2세대까지 플레이한 저로서는 굉장히 신기하네요. 이게 풀 3D로. 아야야야. 씨, 말을 하는데 그대로 찔러버리네, 이 자식 이거. 한번 내려가 볼까요? 헤헤. 엄마인가요? 그렇지, 좋은 아침이야. 푹 자고 있다구나. 이사 때문에 아직 피곤하지? 아, 새로 이사 왔군요. 에이, 아직도 잘못 차림이야? 옷좀 갈아입고 와, 임마. 아니, 집에 있는데 뭐 어때요? 아니, 내 꼬라지가 어떻길래? 휴지는 거울을 봤다. 순간 공포 게임인 줄. 오, 깔끔하게 갈아입었어요. 옷을 갈아입었다. 큐큐. 화살법인도 너무 귀여운데요? 오, 뭐야? 와, 안녕? 나는 세레나라고 해. 네 옆집에 살고 있어. 세레나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으로 선택을 안 하니까 아예 이렇게 머리를 묶고 나오네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모습이랑 좀 다르네. 나는 사나라고 해. 잘 부탁해. 있잖아, 우리는 널 부르러 왔어. 칼로스 지방에는 플라타니시라는 훌륭한 포켓몬 박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다섯 명의 아이들에게 부탁이 있으신가 봐. 저는 1세대 오박사님밖에 모르는데 여기 6세대 포켓몬 박사님은 상당히 뭔가 일단 멋쟁이 같아. 일단 연마을로 가자. 거기서 세상에나 포켓몬을 받을 수 있대. 바로 스타팅 포켓몬 받는 겁니까? 자, 빨리 가자. 얘는 뭐야? 뿔카노인가? 헤헤. 그릉그릉. 뿔카노 자고 있네? 아니, 자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도 반응이 없어. 간지야, 1번 도로 조화의 작은 길. 마을이 꽤나 크네요. 이 6세대 칼로스 제방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배경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유럽풍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휴지, 여기야! 여기 제 친구들이 다 모여있네요. 모두 다 같이 네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럼 소개할게. 이쪽은 휴지야. 이쪽이 파워풀한 댄스가 특기인 티에르노랑, 테스트는 항상 100점. 하지만 겸손인 트로바구나. 아니, 이 덩치 친구가 생긴 거와 다르게 굉장히 댄싱 머신인가 봐요. 맞아, 잘 부탁해. 저기 있잖아, 친해지기 위해 닉네임을 부르고 싶은데 휴군은 어때? 휴군이요? 뭐, 아시라 미스터 휴라고 할래. 아니, 미스터 휴는 뭐야? 미스터 휴 입술 위에 휴. 저기 들어봐, 너라면 어떻게 부를 거니? 굉장히 내성적인 친구가 보네요. 아직 서로 잘 모르잖아. 사나는 정말 엉뚱하구나. 할수 없지. 그럼 좀 평범하지만 슛돌이는 어때? 저기요, 우리 슛돌이도 아니고요. 전혀 평범하지 않거든요. 슈군, 슈돌이, 미스터 슈. 아, 세개다 마음에 안 듭니다. 저의 길은 저 스스로 정합니다. 저의 닉네임은요, 킹가 최지민이라고 부르는데? 아유, 진짜 이렇게 부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네요, 느낌이. 킹가 최지민이라니 딱 어울리는 닉네임이다. 그렇지. 좀더 칭찬해라. 빨리 우리 파트너가 될 포켓몬들을 만나게 해줘. 에이. 한번 골라봅시다. 불꽃다이 포켓몬, 푸오꽃. 여우 포켓몬이네요. 너무 귀여운데, 이거? 풀타입 포켓몬, 도치마론.
개굴 개굴 몰타이 포켓몬 개구마르. 자,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이 개구마르가 엄청난 활약을 했었죠. 아, 저는 이 푸어코가 정말 귀여운 것 같은데 이 개구마르가 나중에 진화했을 때 진짜 멋있더라고요. 저의 첫 번째 스타팅 포켓몬 개구마르로 정하겠습니다. 가자 개구마르.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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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개구마르를 받았다. 포켓몬을 이해하기엔 중요한 물건이야. 뭔데? 아, 포켓몬 도감. 아, 그렇죠. 이 포켓몬 도감 굉장히 필수죠. 휴구마르가 이거 제가 박사님한테 좀 듣기로는 다른 트레이너의 말을 안 듣는 경우도 많고 막 도망치는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트레이너들이 막 도로 돌려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정이 많은 친구라고 해요. 휴구마르와 떠나는 여행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기다려 킹갓 휴지님. 첫 승부의 상대를 부탁할게. 시작부터 배틀인가요? 호호! 포켓몬 X의 첫 번째 배틀이군요. 오케이, 한번 떠보자. 푸어꺼! 가라, 휴구마루! 우와! 저 늘름한 자태 한번 보세요. 오케이, 한번 싸워보자고. 아, 일단 가볍게 폐황색 패기 한번 보여줍시다. 오름소리 공격! 꼬리 흔들기! 하, 귀여워. 휴구마루의 방어가 떨어졌다. 울음소리 공격! 나, 으아! 거품 어택 한번 해볼까요? 이거 제가 상성이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품 공격! 아야, 거품 공격 받아라! 또또또또또또! 오, 반피 이상이. 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 나이스! 효과가 굉장했다. 상대 포커도 쓰러졌다. 까불고 있어. 감히 킹과 취지님에게 덤벼. 엄마! 내놔 돈. 500원을 삥 뜯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떠나기 전에 어머니께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예. 이웃집 애들이 뭐하고 왔니? 개구마루와 너의 여행 준비를 하자. 되게 쿨하게 보내주시네요. 어머니, 이 소자 몸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부디 건강히 계셔주세요. 화살꼬비 잘 있어. 잘 갔다 올게. 자, 수비마을 그 다음에 백단숲을 지나 백단시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은 백단숲으로 지나갑시다. 헛! 야생의 화살꼬비 나타났다. 잠깐만, 우리 화살꼬비니도 놓고 왔는데 화살꼬비 한 마리 잡을까요? 잡혀라 화살꼬빈. 뽀악 뽀악 딱. 그렇지, 화살꼬빈 넌 내 거야. 화살꼬빈, 사람을 잘 따라하는 성격이다. 아름다운 지정이가 꽁지를 흔드는 움직임으로 동료에게 신호를 보낸다. 자, 백단숲으로 넘어왔습니다. 기다려, 같이 가. 야생의 피카츄가 튀어나왔다! 으아! 야! 휴구마루! 얘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정신 꽉 붙잡아! 피카 피카! 이 귀여운 피카츄 보세요! 너무 가엽잖아! 제가 이 닌텐도도 피카츄 에디션을 샀거든요? 자, 막치기로 데미지 너무 세면 안 되니까 막치기 공격! 아, 너무 세다. 피카 피카! 꼬리 흔들기! 아! 가여워! 아, 이 정도 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피카츄 일로와! 일로와! 잡혀라, 잡혀라, 피카츄야, 잡혀라! 아! 신난다, 피카츄를 잡았다! 여기서 이렇게 반가운 친구를 만나게 될 줄이야. 피카! 피카츄! 꼬리를 세고 주변의 상황을 살피다 보면 가끔 꼬리에 번개가 친다. 포켓몬 하면 또 피카츄 아니겠습니까? 얘는 꼭 계속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애정을 갖고 키워보도록 할게요. 당신의 포켓몬 찌릿찌릿하게 해줄게. 한 마리로? 피카츄를 내보냈다고요? 나도 피카츄 있거든? 근데 상대편으로 피카츄 받아 너무 귀엽다. 자, 거품 공격! 뿅! 전기 쇼크! 데미지 봐, 효과가 굉장했다. 역시 전기 타입이라 물 타입한테 굉장히 강해요. 레벨이 이렇게 차있는데 데미지가 엄청 많이 들어오네. 전광석화 때려버려. 볼랄랄라.
정전기 지지지 뭐야? 어? 아니 마비 오바야. 어? 가방에 마비 치료제가 있었을 텐데. 상태 뭐 마비 치료제 넌 죽었다 임마. 띠용. 몸조림이 풀렸다. 막 치기로 간다. 막 치기. 아 태기말. 뺨 따고 임마. 빼가 빼가. 휴고바르는 레벨 10으로 올랐다. 좋아.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너구나. 굉장한 재능을 가진 내가 이웃이 된 것 같네. 자 이제 백단시티로 출발하는 거군요. 오케이. 확실히 6세대는 저 혼자 여행한다기보다는 이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세레나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백단시티의 체육관 관장에게 도전할 거야. 저도 이 백단시티에서 처음으로 관장에게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세레나가 애니메이션에서 되게 활발한데 이 게임에서는 뭔가 굉장히 시크하네요. 확실히 뭔가 약간 라이벌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포켓몬 X 첫 번째 이야기 한번 즐겨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포켓몬이라 그런지 굉장히 설렜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백단시티 관장에게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